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글로벌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첨단 기술을 가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의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보다는 작지만 일본보다는 더 큰 규모의 국제봉사단을 해외에 파견해 왔습니다. K-POP과 한국 영화, 드라마, 게임을 좋아하는 지구촌 한류 팬이 1억 명을 돌파한 문화 강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훼손되고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불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단 시간 내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성취했지만 저출생 고령화의 벽에 부딪혀 성장 동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호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방역 실패까지 겹쳐 국민의 삶은 더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확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혁신하여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리더십과 글로벌 비전을 필요로 합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저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크나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눈을 감아선 안 됩니다.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과 적극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이든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입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습니다.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와 법치,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도적인 자유민주 국가의 역할을 다하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 국가들과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된 역내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역내 다자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협력체인 쿼드 산하에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역내 관련국들과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는 열린 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G7, G20, APEC, 아세안 플러스 3, EAS, UN 등 다자 외교 현장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을 발휘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둘째,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여 평화를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선결 요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도외시한 채 종전을 선언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은 강화되었고 북한은 이제 남북 대화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한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남북 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통일의 기반을 착실히 쌓아 나가겠습니다.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통한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우리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체인을 비롯한
삼축체제, 한국형 삼축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감시, 정찰, 자산 등 첨단 전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격, 화생 무기, 특수전 부대의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국제 평화 유지 활동 기여를 확대해 글로벌 평화에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셋째, 한반도와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외교와 공공 외교를 확충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경제 안보의 시대입니다. 미중 간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으로 국제사회의 기술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미 첨단 기술 동맹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6G, 원전, 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기술 자산을 확대해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초격차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첨단기술 5대 강국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은 첨단기술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통상과 외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핵심 전략 물자의 공급망을 다변화시키겠습니다. 자원과 데이터가 안보 무기가 되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선제적이면서도 투명한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의 확보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이버 시스템의 방어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서 우리의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을 지키겠습니다. 세계 무역의 60% 이상이 FTA 교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7개국과 17개의 FTA를 체결한 글로벌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CPTPP, RCEP 등 역내 주요 무역협정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FTA를 상품, 서비스 교육뿐만 아니라 인력, 자본, 기술, 지식, 정보의 채널로 활용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양자 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겠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의 바탕을 둔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00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소형 모듈형 원전 SMR의 개발과 수소 경제로의 이행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구촌의 빈 곳 퇴치 개발 협력 외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s 이행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현재 국민 총소득 대비 0.15%인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OECD 개발 원조 위원회 평균 수준에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 전염병 전파로부터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겠습니다. K-POP, 드라마, 영화, 게임 등 한류에 열광하는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 외교로 메타버스 코리안 5억 인구 시대를 열겠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국 국민이 된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매력과 문화 콘텐츠를 지구촌 곳곳에 전파하는 디지털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위대한 저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 글로벌 비전은 과거가 아닌 미래입니다. 공허한 이념이 아닌 실질적 국익입니다. 고립이 아닌 상생입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저 윤석열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님과 외교안보 정책본부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선정한 20대 외교안보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김성환 외교안보 정책본부장이 그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개의 과거에 경선 때 그 발표한 공약까지 다 포괄해서 20개의 공약으로 정리해서 제가 주된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 내용은 우리 김성환 본부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대북정책, 그 다음에 외교정책, 국방정책에 관한 공약 2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공동 번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북한 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하겠습니다. 다섯째,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습니다. 일곱째, 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한러 협력의 미래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열 번째,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화하겠습니다. 11번째,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ESC를 설치하겠습니다. 12번째,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기업 외교를 실천하겠습니다. 13번째, 재외동포청을 새로이 설치하겠습니다. 14번째, 사이버 안보 위협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5번째, 원전 수출 외교에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16번째,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17번째,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18번째, 미래 세대에 맞는 경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번째, 민, 군, 상생, 복합, 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20번째,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실현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성환 외교안보 정책본부장님께서 후속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 9월 22일에 윤 후보님이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제 1월 24일이니까 4개월이 지난 셈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 외교안보정책본부에서 기존 공약을 재점검하고 손대본부 이곳저곳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새로운 공약을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배포된 보도자료와 공약 원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후보님의 외교안보 공약은 북한, 외교, 국방 분야에 걸쳐 총 20개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북한 통일 분야에서 4개, 그 다음에 외교 분야에서 11개, 그 다음에 국방 분야에서 5개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이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주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6개 정도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비핵 번영에 한반도 실현이 빠질 수 없을 겁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반도의 진정한 번영이 가능하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공약이 또한 중요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한미동맹이 상호 신뢰는 물론이고 연합 군사훈련을 개최하지 않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단순한 동맹의 복원이 아니라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 그대로 한미동맹 재건이라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넘어서 이른바 뉴 프론티어 영역에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한다는 공약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서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경제안보인데 경제안보 외교의 적극화가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 국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물론이고 또 지난 5년 동안 북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핵미사일 대응 체계 구축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북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 군사 역량에다가 우리의 자체 역량, 예를 들어서 한국형 삼축체제 등이 합쳐져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국가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약을 다듬는 과정에서 이것이 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른바 인류 보훈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를 실현하겠다라는 공약이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외에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공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보도 참고 자료에서 이미 볼 수 있다시피 공약 원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